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강의로는 7주차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선거가 있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한주 쉬었기 때문에 여섯 번째 강의가 됩니다. 6주차 강의가 되고요. 오늘 생명존중 제6강. 6강은 여러분들하고 피임과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생명의 탄생부터 또 임신과 출산 그리고 보조생식 또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해서 낙태하는 임신 중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원치 않는 임신을 갖다가 낙태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피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임,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피임은 영어로 contracep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임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성관계를 거쳐 임신이 되는 것을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막는 행위로 임신 가능 기간을 피하거나 또는 기구 아니면 약품 등을 이용해서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일. 이것을 갖다가 피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피임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제 대부분 피임을 하겠지만은 기혼자의 경우에든지 피임을 하게 되거든요. 기혼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피임을 하는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계획상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양육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목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치 않는 임신이 갑자기 됨으로써 굉장히 황당한,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 사실조차도 충분한 성교육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모르고 굉장히 그 아주 놀랄 만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게요.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약 2시간 뒤, 13살 김모양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울자 김양은 아이를 낳은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흉기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당시 집에는 김양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TV를 보느라 딸의 출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김양은 집에 있던 빈 상자에 아이의 시체를 담아 이렇게 베란다에서 화단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화단에서 아이의 시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김양을 붙잡았습니다. 부모와 학교는 물론 김양조차도 출산 전까지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학생이기 때문에 임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애를 놓기 전까지는 배가 아프면 그냥 자기 살이 쪄서 배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지. 김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8살 이모군과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김양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고 이 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네, 이렇게 황당한 일, 진짜 경악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학생의 경우 13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이니까는 중학교 이제 2학년 정도, 예, 그런 정도 이제 나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18년도 청소년들에 대한 성관계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부 조사를 했더니 성관계 경험이 중학생이 2.6%. 전체 학생이 한 6만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이 8.5%,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5.7%가 이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성관계 시작 연령은 13.6세 중학생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게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니까 올해가 2020년 아니에요. 여기 2018년에 조사한 통계니까는 아마 조금 더 내려갔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성관계 하는데 이런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은 50%를 조금 넘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불어서 이렇게 적은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대한 성교육이 사실은 학교에서는 전부 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성교육이 아직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료로부터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냐면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 중 절반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연구팀은 청소년 건강 행태에 대해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5.3%였고 이들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세였습니다. 하지만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임 실천율은 2015년 48.7%로 2013년 39%에서 큰 폭으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 관련된 그런 충분한 지식들 또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어 있지 않아서 극단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통계로는요. 중학생들이 성병에 감염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꼭 뭐 중학생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성병을 앓는 10대 청소년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혼자서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청소년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10년차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화 씨. 10대 성병 환자를 진료하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성병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여성에게서는 뭐 한두 개 정도 나온다든가 할 경우에 아이들은 일곱, 여덟 개가 한꺼번에 나온다든가 상당히 경악할 정도의 수준으로 10대 청소년의 성병 치료를 위해선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고백을 주저하거나 부모가 치료를 망설여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너 노는 애야, 뭐 너 왜 그랬어, 남자친구 사귀었어? 이런 비난을 받을까봐 지난해 성병 진단을 받은 10대는 공식적으로만 1만 2천여 명, 최근 5년간 33%나 급증했습니다. 매독과 임질, 염증 등 질환도 다양합니다. 성병은 불임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은 연간 14시간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예산 확보부터 교육 방식, 강사 선정까지 각 학교가 알아서 하는 시기라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쉽죠. 이제 방송 강의를 요청을 하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 알고는 계세요. 이게 방송 강의를 했을 때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거. 지난해 청소년 6만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5.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관계를 시작한 평균 나이는 만 13.6세로 조사됐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렇게 성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충동적으로 또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갖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임신을 하고 결국은 임신을 했는지조차 모르다가 출산을 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살해까지 하게 되고 영아 사례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놀랄만한 결과까지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임신을 덜컥 했다라고 했을 때 여학생들 반응이에요.
내가 임신을 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답을 갖다가 한 조사에서 이제 물어봤더니 돼요. 내 인생 최고의 실수다. 콘돔 끼라고 할 걸 후회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남친이 완전 미울 것 같다. 뭐 성관계를 인하여 너무 빨리 한 걸 후회한다. 등등 굉장히 그 후회스러운 또는 미리 미처 대비하지 못한 또 피임을 하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 대답을 통해서 유산, 자살, 낳아서 키우거나 셋 중 하나를 택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여학생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죠? 아이를 잉태한 임신한 몸이 되기 때문에 더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남학생들의 반응은 더 진짜 우리가 실소할 정도예요. 여친이 임신했다면 야 도망가자 젠장 무슨 임신이야 거짓말하지 마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존재를 갖다 없앤다. 임신을 한 건 너 잘못이고 이 몸 잘 모르겠다. 이런 헤어지자 군대 나가버려야지 등등의 책임을 갖다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이렇게 대답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서로에게 여학생들은 혹은 여성은 또 남학생은 남성은 서로에게 어떠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학생은 이렇게 한 대답이 많았다고 하네요. 낙태 비용을 보태줬으면 책임지라고 할 거야. 날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옆에 있어줘. 남친이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즉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남학생들 책임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진짜 여기도 많이 남아있죠. 낙태시켜라. 애 낳아서 고아원 보내자. 얼마나 무책임해요. 날 모른 척 해주기를 바래. 제발 날 붙잡지 마라. 애는 너 혼자 나와서 키우고 날 찾지 마. 이러한 대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그리고 어떤 감상의 젖은 그런 것들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선택할 길이 굉장히 그 이제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잘 길러야 되는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다른 기관에 보내거나 입양을 시키든지 아니면 앞에서 배웠었던 인공 임신 중절술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를 지우는 일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택의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임신이 확인이 되면 아이 아빠한테 반드시 알리고 그리고 책임을 함께 지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또 부모님도 계실 테고 보호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래서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대처가 없다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든지 하게 되는 거죠. 영아를 살해를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가끔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자신이 몰래 낳은 아기를 목졸라 살해한 뒤에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18살 고교생 A양과 20살 대학생인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겨온 A양은 어제 새벽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 몰래 딸을 낳은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A양은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인근 하천에서 시신을 불태우려다가 실패하자 그대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반인륜적인 그러한 일들이 뭐 그러고 싶었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까는 이러한 일들을 갖다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지속해서 하여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살해해 버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를 버리는 끔찍한 일, 이번 달에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조국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박 모양이 아이를 낳은 곳은 집 화장실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최 모양 역시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미혼이다 보니 병원도 가지 못한 겁니다. 너무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너무 무서웠다. 우리나라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경험 비율은 전체의 5%가량. 하지만 이들 5%의 경우 평균 13살도 안 돼 성경험이 시작됐습니다. 신체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은 점차 어려지지만 여전히 피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콘돔이 뭔지만 알려주고 막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 알려주고. 급할 경우 사용하는 사후 피임약이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 실제 사용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후 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계와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몇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습득이 쉽게 되는 그런 시기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실질적인 성교육, 피임교육을. 미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순결교육보다는 피임교육이나 최소한 임신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한 지 오래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네, 우리도 하루속히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이제 성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몇 해 동안 이렇게 생명전 중에서 이걸 다뤄보는데 굉장히 그 이 성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아직도 취약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임신 또 그걸로 인한 어떤 임신 중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관계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를 해야 될 텐데요. 내가 과연 성관계를 원하는가? 성관계할 정도로 상대방을 좋아하는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런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상대방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인지, 또 정확한 피임 방법과 성지식을 알고 있는지, 피임은 누가 할 것인지, 예, 도구는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대와 성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그리고 불안은 없는지, 성관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결과들, 죄책감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또는 성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관계를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돼서 나는 내가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상대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이제 피임을 해야 되겠죠. 나아서 기를 것이 아니라면은. 자, 그래서 피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관계를 거쳐서 임신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신이 되는 과정은 앞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성관계를 통해서 예, 정자가 진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나팔관을 쭉 자궁을 거쳐가지고 나팔관을 가면서 제일 먼저 수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 만나면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와서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해서 임신이 이제 될 텐데요. 물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정자와 그렇죠? 그리고 난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임신의 조건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정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자를 기다리는 난자가 배란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수정된 저 수정란이 가서 올바르게 착상이 돼야 될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임신이 되는 거겠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임신이 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데 어떤 경우는 너무 쉽게
덜커덕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피임은 뭐냐?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를 갖다가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게 차단을 하면 이제 피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정자와 관련된 거예요. 남성의 정자를 갖다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방법 또는 영구적인 또는 반영구적인 방법이 있겠죠. 먼저 일시적인 차단 방법, 남성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자를 막아라.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죠. 콘돔입니다.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이고 값도 싸고 또 효과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의 콘돔들이 실제로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콘돔의 사용법 뭐 여러분들도 들어서도 알고 있을 테고 또 여러분들 중에 사용해서도 알겠지만은 저렇게 뒤집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뺀 다음에 비튼 쪽이 음경에 닿도록 하고 나서 씌우게 되는 음경에 씌우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이렇게 콘돔을 사용함으로써 정자가 남성으로부터 배출된 정액 속의 정자가 여성의 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임 방법은 정자를 차단하는 방법이 남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성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선은 정자를 막아라. 여성들이 사용하는 콘돔은 페미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또 진례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크기도 커요. 그리고 보편적이 아니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저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질 안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는 형태예요. 자, 페미돔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진례에 깊숙이 밀어넣어서 그래서 정자가 더 이상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정자와 관련된 것은 여성이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피임 스펀지라든가 또는 피임 경막을 사용을 해서 안에 침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야. 피임 스펀지, 피임 경막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여성이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살정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진례에 정자가 들어왔을 때 그걸 죽이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정제로 되어 있고요. 좌약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한데요. 요거는 성관계를 갖기 5분에서 10분 전에 약을 갖다가 진례에 넣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정자가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1시간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사용 시에 효과가 적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인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또 정자와 관련된 그런 방법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일시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제 반영구적인 또는 지속되면은 영구적인 방법으로서 남성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이 있죠. 소위 이야기하는 정관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자의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고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정자를 갖다가 관을 통해서 정관을 통해서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완전히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서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피임 효과가 거의 뭐 100%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난자와 관련된 것이에요. 한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여성이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이겠죠. 가장 일반적인 것이 경구 피임약, 피임약입니다.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필요한 때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 내막 변화를 일으켜서 착상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지만 21일 복용을 하고 7일은 쉬게 됩니다. 매일 하나씩 복용을 해야 돼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쉬고요. 부작용은 또 오심이라든가 구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2-3개월 습관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을 이제 먹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부작용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토 증세라든가 또는 어떤 뭐 이제 헛구역질이 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혹시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바이죠. 또 이 복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는 이 약을 갖다 복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리 첫 번째 날부터 복용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알씩. 그리고 그런데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대로 복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 먹은 것 같으니까 오늘 두 알 먹어야지 라든가. 그래서 반드시 요즘은 이제 앱을 활용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질환이라든가 내분비질환, 임신 중인 경우, 이런 경우,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등등의 그런 질환을 갖다 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구 피임약이 굉장히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점,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임약 복용을 맞게 한다면 적어도 97% 이상의 높은 피임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고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쉽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보통 월경 시작하는 첫날, 늦어도 둘째 날 정도 시작을 해서 21일, 그러니까 21일을 복용을 하고 일주일의 휴약 기간을 갖게끔 됩니다. 그래서 달력에 뭐 30일인 날이 있고 31일인 날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3주를 복용을 하고 일주를 쉬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 생리가 안 끝나서 7일을 쉬었는데 그 뒤에 계속 안 먹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하는데요. 이거는 호르몬의 농도를 내가 갖고 있는 레벨과 더불어서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7일의 휴약기간이 끝나도 아직 월경을 조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약을 바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먹으면서부터 체내 흡수가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용 중에 관계를 가지신 것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르몬 농도가 충분히 변화가 있은 후에 보다 효과적인 피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일, 그러니까 5월 1일 날 피임약을 먹기 시작을 했다면 적어도 5월 8일 이후에 관계를 갖는 게 보다 안정적일 것 같고요. 만약 그 전에 관계를 가졌다면 중간에 사후 피임약 복용에 관해서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임약 먹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4시간이 지나면 약물이 효과가 떨어지고 농도가 체내에서 배설되고 일정 농도가 없기 때문에 피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 늦어도 4주가 지나면 원래 자기 호르몬 레벨 농도를 유지를 하면서 가임력이 다 복원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은 실생활에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내가 뭐 나이가 어린데 성관계가 있어서 피임약이 아니고도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기타 다른 치료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도 없고 목적과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낙태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런 건강상의 피해 이것은 피임약이 어떤 부작용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콘돔도 실패율이 통계상 1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피임을 한 줄 알았는데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의 책임이 아니고 피임이라는 거는 어떤 건강한 인생 설계상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제 측면에서도 두 사람이 항상 동시에 준비를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자기 건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시 조금 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